죽을 것 같아.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채팅창도 안녕. 그리고 여기 와주신 30분의 시청자님들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요를레이라고 하고요. 너무 어렵고 힘든 곡을 처음에 두 개를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일부러 앞에 넣었어요. 그래서 그냥 빨리 어려운 거 빨리 매도 빨리 먼저 맞자 이런 느낌으로. 근데 제가 조금 실수를 해가지고 다시 하면 안 돼요? 마음에 안 드는데.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면 이거를 이따가 마지막에 한번 다시 합시다. 네. 캐리비안의 해적을 어때요? 그러면 그때는 더 잘하겠지. 그렇죠? 아, 좀 괜찮아요 지금? 네. 괜찮죠? 네. 그러면 좀 숨 좀 돌릴 겸 우리 좀 얘기 좀 먼저 할까요? 네. 좋아요. 그 각자 그러면 네. 자기 소개 한 번씩 네 해주세요. 먼저 저부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도비라고 합니다. 와. 좋아요. 끝이에요? 네. 끝이에요. 아 저는 네. 알았어요. 거기까지예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 네. 전에 여기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죠? 저 첼로 소년입니다. 우와! 우와! 우와. 아니 근데 궁금한 거 있어요. 왜 첼로 소년이죠? 저는 아직도 납득이 되지 않아요. 첼로 소년? 네. 에이, 남자분들 많이 계시는데 남자는 언제나 소년이고 싶지 않나요? 세상에. 남자가 아니라서 이해가 안 가시는 거예요? 네, 안 가네요. 네. 스무 살처럼 보여요. 아, 감사합니다. 오늘 머리 했대요. 아, 저 진짜 욕심 어제 없었어요. 염색도 했대요. 새치 염색했어요. 아니, 아, 저 근데 뭐 예, 외모에 욕심 없습니다. 네, 전혀 뭐 네. 이기려고 하지 않았어요. 누굴 이겨요? 아니, 여기서 누굴 이겨요? 제일 얼굴 제일 잘생겼구만. 어이없네. 아저 근데 왜 없어. 그러면 커피 소년인 이유가 있어요? 커피 소년. 아뭐 죄송해요. 아 첼로 소년. 제가 갈 수 있을까? 첼로 소년인 이유가 있어요? 첼로 소년. 그냥 그 말씀 그대로 제가 커피 소년을 너무 좋아하고 커피 소년이 유부남이더라고. 근데 이제 제가 운동하는 데에서 네. 어느 날 PT 선생님이 막 요가를 하고 있어요. 딱 보고 있는데 아 요가 뭐 이제 뭐 유튜브에서 누가 있대. 그래서 딱 요가 소년이야. 아 그분. 그래서 갔는데 딱 봤는데 완전 아저씨인 거예요. 네, 오케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래서? 하게 됐어요. 에이. 그럼 우리, 나도 그러면 이름 바꿔야겠다. 소녀, 소녀. 첼로 소. 아, 잠깐만. 아니, 왜? 아니, 근데 이제 모르겠어. 이제 나이 좀 들면 중년으로 바꿔놔야지. 첼로 중년? 첼로 괜찮네. 말년. 도비는 왜 도비예요, 그러면? 저는 언니랑 노예 계약을 해가지고. 아. 와.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뭐가 돼? 뭐 이렇게 되는 거 아하, 아하 그렇구나. 네. 그럼 어떻게 지냈는데요 요새? 저 요즘 되게 바쁘게 지냈어요. 연주도 많아가지고 이렇게까지? 네 그래서 네. 왔다 갔다 하면서 지냈어요. 바쁘죠 요새? 네네. 또 이렇게 또 흔쾌히 해주셔서 너무 감. 왜 해준다고 한 거예요? 이렇게 흔쾌히 이 연주를 그렇게 바쁜 와중에. 저도 한번 쓰리첼로 해보고 싶어가지고. 네. 그래서 막상 하기 전에는 좀 가벼운 마음이었는데 네. 하고 나니까 조금 후회했어요. 왜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죠? 너무 어떻게 왜 이렇게 어려워졌는지. 아 그게 다 여러분들한테 잘 보이고 싶은 욕심입니다. 그러면 오빠도 보는. 그러면 이 연주 이렇게 딱 제가 네. 해주실 수 있어요 했을 때 이렇게 또 선뜻 흔쾌히 승낙한 이유가 했어요. 있어요? 네, 진짜 흔쾌히 했어요. 저는 진짜 같이 연주해 본 적이 이번에 처음이잖아요. 맞아요. 그냥 알고 싶었습니다. 같이 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저는 클래식,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 5월에 그 연주하는 것도 완전 클래식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난 클래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많지가 않아요. 이렇게 좀 해가지고 스트레스 푼다. 맞아. 좀 부담이 클래식보다 네. 조금 덜. 아, 약간 뭐, 약간 지금 네, 클럽가 있는 듯한 느낌. 아, 여기가 클럽이야? 아하, 오케이. 그러면은 저랑 어떻게 알게 됐죠? 기억나세요? 저는 오빠가 저 연주 보러 왔어. 아, 졸업 연주 대학원 때. 아, 그때 되게 고마워했구나. 어, 그게 아, 아직도. 근데, 아. 지금 와서 얘기를 하는데. 뭐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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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무서워. 이제 보러, 그래, 궁금해서 보러 와준, 간 것도 있는데, 그거 출석이었어요. 알아요, 나도. 아, 포장해 주려니까 또. 아, 참. 알았어요. 아니, 거짓말을 잘 못해가지고. 저도 그래서 보러 갔습니다. 아, 출석 그래요? 체크하러. 아, 내가 울 때, 그때? 네. 아, 네. 아, 너무 힘들어서 울었거든. 아, 봤어요, 잘 봤어요. 아니, 그러면은, 네. 그, 어쨌든 제 방송이니까 또, 네. 제, 또, 첫인상 같은 것도 저 좀 궁금하거든요, 여러분한테. 요리님 네. 첫인상이요? 네. 너무 단아하고 좋았어요. 어? 아, 이렇게 얘기 안 할 거야. 아까랑 얘기가 다르잖아. 아까 이렇게 얘기 안 할 거라며. 아니, 이제 그, 뭐지? 긴장이, 오기에는 조금 선뜻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왜요? 아니, 왜? 너무 예뻐서. 아하. 아하. 예쁜 것도 있고. 왜 차도녀라고 하잖아요. 진짜 차가운 이미지가 저한테 조금 있어가지고. 딱 갔었는데 이제 먼저 얘기하시더라고 오라본이라고. 맞아요. 솔직히 여자분께서 오라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좀 많이 없잖아요. 아, 뭔가 독특하구나. 어이없네. 알았어, 계속 얘기해봐. 아, 근데 보면 볼수록 사람이 참신하고 참초라고 참 좋더라고. 아하. 네. 그렇게까지 좋게 얘기해준다고? 아, 네. 아이, 뭐. 감사합니다. 네, 이제, 네. 저도 근데 약간 네. 솔직히 도비부터 얘기하자면 도비 첫인상은 너무 귀여웠어요. 지금이랑 처음 똑같아. 들어요, 저. 처음 들어요? 네. 지금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진짜 이렇게 지금 화장 조금 더한 거고 아기 때는 더 아기에게 해가지고 근데 도비가 약간 낯을 좀 안 가렸는데? 아, 그게 안 가린 거였어? 네. 나 그래서 좀 낯 좀 가리네가지고 친해지기 어렵겠다 했는데 아. 둘째 날인가? 부터. 아, 그때 약간 위축돼 있을 때여서 그런 거 같아요. 선생님이 너무 잡으셔서.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오빠도 약간 다가가기 어려운 그런 이미지였어요. 아, 내가? 왜냐면 우리는 교수님도 달랐고. 아, 맞아. 약간 같은, 그러니까 대학원은 같은데 교수님이 달라가지고. 그게 라인 타잖아요. 그래서 네, 약간 라인이야. 친해지기 어려운 네. 쪽이라고 생각했는데. 쪽하고는 조금, 예, 네, 그랬었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번에 공연 불렀을 때 약간 나랑 너무 성격 안 맞으면 어떡하지 걱정했는데 웬걸 완전 나만큼 관종에다가 아 이런 사람이 있었나 싶어서 8월에 또 연주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아, 너무 부끄러워서 잘 말도 못하겠고 할 말 다 하시는 거 그러니까 아니 저는 관종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관종이에요. 그 메모리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없어요, 잊을 수 없어요. 꽃도 없었다. 뭐 꽃도 다시 왜 들고 나오신 거예요? 아니 그 엉덩이에 있더라고. 그걸 왜 넣어서? 아니 근데 진짜 특이하다. 아니, 근데 저 되게 적응이 안 되는 게 네. 뭔가 언니 집에서 방송할 때는 네, 네. 뭔가 되게 네. 시끌시끌한 느낌이었는데 네. 다들 너무 정숙. 원래 그래요. 아 원래 네. 그래요? 아 그게 이 사람들한테 키보드 주죠? 그러면 진짜 한 50배는 시끄러워져요. 아, 근데 지금 아무도 키보드가 없잖아, 지금. 그래서, 아, 그래서 그렇구나. 조용한 거예요. 여기 못 온 사람들이 저기서 지금 채팅 졸라 시끄럽죠, 저기 지금. 저기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저기. 키보드, 네. 방구석 옆보들이라고 하네요. 아무튼 저런 느낌이죠. 내 방에서 방송할 때는. 여기는 그렇죠. 정말 조용해요. 그죠? 네. 여기, 그치. 약간 무건수인가? 소리 없는 아우성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또 이 연주할 때 다들 특히 제일로 소녀님이 의욕이 너무 엄청 많아요. 맞아, 맞아요. 곡을 엄청 많이 편곡해 오셨어요. 저 그런 분을 한 번도 못 뵀는데. 근데 거의 다 했어요. 그죠? 거의 해가지고. 아유.
그래서 되게 깔끔하게. 그래서 앞으로 공연할 때 꼭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도비가 되는 거예요. 예, 도비2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자격이 충분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그러면 편곡 또 얘기하니까 또 기가 막히게 편곡해 오신 거 있잖아요. 직접 편곡하신 거. 이거 이 곡 다음 곡은 뭐냐면 이거 처음에 편곡 해오셨다고 했을 때 엥? 이게 편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싶었는데 리허설 하니까 완전 완벽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한번 해보면 지금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휴 부담스러워요? 너무 기대하시면 언니 미리 얘기할게요. 이거 끝나고 송진 좀 발라주세요. 실망하잖아요. 이거 끝나고 송진 좀 발라주세요. 네네네. 뭘 발라? 송진 바른데. 네. 지금 거의 메말라 있었어요. 예. 한번 그러면 들어볼게요. 이 다음 곡은 다가오는 계절에 딱 맞는 곡입니다. 엄마를 찾아. 맞나? 뭐? 영화가 엄마 찾는 거 아닌가? 몰라 나도. 파이팅! 이거 너무 좋은. 근데. 네. 저 연주할 때 불 좀 켜주시면 갑자기 불이 꺼져서. 악보가 안 보인대요. 악보가 하나도 안 보여. 안 보였다가 파래지니까. 내 생명이다. 근데 이런 곡만 했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어려운 거 편곡해 왔어요? 아니. 진짜 저 팔 떨어진. 나 방송할 때 한 번도 여기 안 올라갔거든요. 여기까지 올라가던데. 나도 여기. 그 어떻게 다음번에도 그럴 거예요? 어디 갔지? 안 할 거예요? 이번에 죄송합니다. 여기다. 아이고. 찾았나 봐요. 송진을 네. 지금 뭐 바르고 온대요. 그럴 거예요. 여기 다 들려요. 다 들립니다. 마이크가 있어요. 아 네. 네. 아 네. 아무튼 네 여러분 다가오는 여름날 네 더위 조심하시고. 덕담 나눠요? 아니 아까 뒤에서 했던 말 얘기해도 돼요? 아까 쫀득님이 뒤에서 흥얼거리고 있었는데 이 오빠가 아저씨 같다고 그런 거 너무 흥얼거리면 나중에 진짜 아재스러워진다고 그거 어떻게 오빠는 흥얼거리지 않아요 전혀? 저 차 안에서 아 혼자 있을 때? 혼자서 진짜 왜 갑자기 이렇게 앉거나 일어설 때도 왜 아,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너무 그러고 싶은데. 어, 진짜. 근데 왜 안 그러는 거예요? 응? 왜 안 그러는 거예요? 난 소년이니까. 아, 죄송해요. 아니. 나 진짜 이런 캐릭터 너무 오랜만에 만나 봐. 아, 아니에요. 좋아요. 너무 마음에 듭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다 발랐나요? 다 발랐어요? 예, 예. 줘봐. 어쩌나? 아유, 괜찮아 이제? 나도 좀 없어서. 아, 아. 아니, 보통. 아니 그럼 나도 조금만. 아, 예. 아, 보통 이렇게. 나도 조금. 어. 아니 아니. 어. 됐어요. 아, 고마워요. 다시 발라야 될 것 같아. 있잖아. 요새 내가 듣기로 네. 혼자서 집에서 기타 친다며요. 어? 어떻게 아셨어요? 네가 인스타에 올렸잖아. 아, 죄송해요. 근데 요새 듣기로라고 하셔가지고. 아니, 그러... 아, 예, 예. 네, 아무튼 그래서. 아니, 근데 심심해서 기타 친다고 들었는데 기타 옛날에도 친 적 있어요? 어... 그냥 로망스 정도만. 어, 그러면 좀 칠 줄 아네. 근데 이제 제대로 해보자고 한 거는 처음인데 이번에? 네, 그 핑거 스타일 있잖아요. 아, 네. 그래서 황혼을 그러니까. 제가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예전부터 중학교 때부터 좋아했어서 그거를 이제 그냥 무턱대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첼로는 넥 잡는 법이 달라가지고 어때요? 비교 기타랑 첼로랑 비교했을 때 너무 손목이 아픈 거예요. 그쵸? 처음에 어, 그래서. 맞아, 맞아. 그리고 뭐 자리를 아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그냥 그 타브 악보 보면서 어, 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손목이 이제 이렇게 엄지로 잡는 포지션이 있어서 그걸 잡다 보니까 이렇게 손목이 저절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래서 지금 좀 이제 괜찮아졌어요? 지금 조금 그냥 뚱땅거리고 있어요. 무슨 아. 기타? 기타 종류 많잖아. 통기타 아니야? 이런 것도 있고. 아, 통기타! 아, 그냥 통기타 같은. 통기타, 네. 통기타. 아니 그래가지고 도비가 올렸는데 동영상을 올린 동영상에 무려 황혼이어가지고 아니 근데 진짜 잘 침.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끝까지 다 봤어요. 어 진짜요? 어, 오, 잘하더라. 셀럽님이 제 인스타를. 아 그러면 코타로 오시로 오시오 오시로 오시오 오시오 코타로 오시오. 네. 노래 좋아하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번에도 네. 이거 제가 적극 할 때 추천했습니다. 제안했잖아요. 네. 뭐 제안했었죠? 제가 황혼하고 윈드송을 아. 해보자고 명곡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제안을 그냥 싹 다 받아들였어요. 왜냐면 저도 제 방송 좀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 좋아하거든요. 황혼이랑 그런 것들. 그래가지고 기타 곡을 첼로로 삼중주로 편곡하면은 어떤 느낌인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한번 해봤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네. 안 궁금하신 것 같은데? 아니, 저기만 시끄럽고 여긴 너무 조용해. 여러분 그 인터넷에서 하듯이처럼 알지, 알지? 그래요, 그러면 손을 이렇게 좀 해주세요. 아, 정말 못 끼신 내가... 거예요? 장갑을 줘요, 여기서? 어, 아, 왜냐면 라텍스? 어, 요새 아, 그렇잖아. 그렇구나. 여기 방역 되는 건데. 아무튼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아, 근데 생각보다 너무 떨려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 떨려요? 네. 아니야, 떨지 마. 아무도 몰라, 틀려도. 진짜로. 다들 떨고 계시네? 잠깐.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방금? 네, 제대로 들었어요. 아, 네, 네. 좋은 거예요. 네, 네, 네. 한번 그러면 도비님이 좋아하는 아. 저 이거 틀릴 수도 있어요, 미리 그러면, 얘기하지만. 아니, 그럼 다시 하도, 아니, 다시 하는 건 없어. 아니, 뭐, 해요. 해요. 그냥 해. 우주선 잘 타고. 네? 우주선. 우주선이요? 아, 달새뉴. 아, 예, 예. 왔다 갔다 아, 진짜? 또 안 보인다, 이제. 지금도 안 보여요? 아, 괜찮, 아, 어. 할 수 있어. 잠깐만. 아, 여기 이거, 돼. 그거 주시면 안 돼요? 반딧불? 아, 됐다, 그거 보인다. 없죠? 됐다, 아, 있어? 됐어요? 어, 오케이. 요리님 광채가 됐습니다. 어, 파충류가. 네. 난리 났네. 알겠습니다. 화이팅.
이게 기타만 어려운 게 아니라 첼로도 진짜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올라간다는 게 클래식 전공곡 이후로 너무 오랜만이죠. 와, 너무 그 오랜만이라 근데 다행히 잘 넘어간 것 같네요. 예, 아무 사고 없이. 아니 그 바람의 시도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니요. 좋아하는 곡이 너무 티가 나요. 아 그렇죠. 제가 황혼하길 잘했어. 아 저 울려 그랬는데 눈물이 안 나더라고. 아 그렇죠. 진짜는 원래 그래요. 네. 좀 짜불려 했는데 안 되더라고. 아니 근데 진짜 너무 좋아요. 그 하는 내내 진짜 감동받았어요. 이거 예예 안녕하세요. 우리 이거 잘 또 연습해서 유튜브 각. 아, 네. 오케이. 다들 오케이. 시간 있죠? 네. 예, 예. 트리오 예, 예. 창단하기로 했잖아요. 아 그래요. 기억하죠? 기억하죠? 네네네. 네. 구두기 그렇게 대답을 쉽게 하시면 안 돼요. 야 대답해. 아 이렇게 떠드는 사이. 뭐야 너무 어색하잖아. 아니 아 이런 어머나 아, 어느 사이에 젬베 연주자님이 오신 거 같은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까. 오메 오. 와우 반갑습니다. 어 마이크 없어요 따로? 네. 아하 저 두 곡밖에 안 해가지고 아. 마이크 말고 이걸로 한다 했어요. 아 잘했어. 아이고 본인 소개 부탁드려. 음악 스트리머신가요 혹시? 음악 스트리머 존득입니다. 아하 뭐야 뭐야 저 사람 내쫓아주세요. 아 현실 아니, 밴인가요? 예, 예. 이거 조금만 아니 요새 로스트 아크만 하시던데? 요즘 음악 스트리머 아닌 것 같던데? 로스트 아크 스트리머신가요? 얼마 전에 그 보스 레이드 나와가지고 오쉣 수요일날 20시간 방송하고 네 목요일날 네 10시간 방송하고 네 끝나고 금요일날 저거 똥겜런 때문에 6시간 연습하고 네 금요일날 또 10시간 방송하고 지금 또 공연 연습하고 왔어요. 잘했어요. 죽을 것 같아요. 억지로 오신 건가요 그래서? 아니죠. 거짓말 아니죠? 탐지기 가져와요. 그러니까 거짓말 탐지기가 있던데. 아까 있었는데. 아 그래서 아까 전에 얼굴이 좀 시꺼멓더라고. 그래가지고 앉아있었는데 저기 형님이 또 저 아 네. 말하면 안 돼요 이거. 아니 말하세요. 그 메이크업 하시는 분 또 초청해 주셔가지고 앉아있어요. 둘이서만 받았어. 저희 둘은 안 받았어요. 트위치 아이돌 할 것 같아. 둘만 받고. 마스크 끼고 있었는데 살짝 벗어보라더니 해야겠네. 이용아가 좋은 좋은 딜 단어. 어이없네. 아니, 뭐. 그러면서 그랬잖아요. 저 친구 다크서클도. 다크서클 심한 사람 저거 이러면서. 그래서 네. 다크서클 좀 어떻게 가려주세요. 그래서 가렸잖아요. 지금 마음에 들죠 본인. 네. 오랜만에 했어요. 그러니까 네. 아이돌이다. 요즘 게임만 해가지고 네. 맨날 집에서 이러고 있었는데 네. 오랜만에 좀 사람처럼 나왔습니다. 옆에서 보면은 입술이 좀 촉촉하세요. 네. 안 그래도 그랬어요. 저기 해주시는 분이 네. 아주 그 사마귀신 입술이 하고 많이 바르면 이제 나중에 촉촉해질 거라고. 아 입술 캡처. 아니 입술. 어째. 더럽대. 더럽대. 아니에요. 예. 아, 먼저 거예요. 알았어요. 아, 예. 아니 근데 다른 분한테도 다 물어보긴 했는데. 예. 그 제 첫 인상이 어땠나요? 저한테 뭐 관심 있으세요? 아, 진짜 아, 뭐야, 뭐야. 반길 조심해야겠다. 그러니까 와, 진짜 진짜. 아니 여기도 다 그래요. 첫 인상이요?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 예. 짜증나. 아니 제가 이번에 좀 엄청 예. 쉬운 곡이 아니고 엄청 까다롭고 좀 어려운 곡을 부탁했거든요. 맞아요. 저는 진짜 네. 그 원래 연주자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젬베 신이 있어가지고 저보고 치는데 못 치겠는 거예요. 그대로 처음에. 똑같이 가능하죠 오늘? 기대하겠습니다. 연습을 했습니다. 연습. 근데 틀려도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긴장하지 맞아요. 말고 아무도 모르길 빌겠습니다. 네, 아 그냥 하던 대로 하면은 모른 척 해주세요. 네, 알더라도 다들 착해가지고 그러면 다음 곡은 제가 진짜 작년부터 방송에서 그렇게 하고 싶다고 울부짖었던 그 쓰리첼로와 젬베 편성의 왕자의 게임입니다. 두 곡 이어서 할게요.
얼추 좀 내뱉고 나서 하죠. 오케이. 아니, 모르지. 아, 연기 언제까지 나와요? 아, 연주 시작하면 안 나올까? 어, 아, 연주 시작하면 아니, 소리가 칠까 봐. 네,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와줘서 고마워요. 와, 감사해요. 들어갈게요. 예.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 고마워요, 잼배맨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고마워요, 잼배맨. 그래요. 이게 뭐야. 재밌게 즐기다. 안녕. 가세요. 예. 고마워요. 이제 가서 로스트업 하세요. 예.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셈. 그래서. 너무 두 곡만 하는데 좀 미안해가지고 네. 우리가 좀 나름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래도 로스트 아크 스트리머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거기 나오는 OST 하나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 뒤에서 듣고 울지 마세요. 다 바로 갑니다.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뭐예요? 뭐 한 잔 마실까? 아니, 아니요. 뭐 어떻게 하자고요? 제가 틀렸어요. 아무도 몰라요? 아, 그래요? 네. 와, 다행이다. 틀렸어? 네. 어디를? 언니 아시는 줄 알았는데? 전혀. 다행이다. 제가 하... 우리 하기에 괜히 말해. 나 하기 바빠. 좋은데? 이 뭐냐, 다음 노래는 제가 사실 넣을지 말지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어딨어? 잠시만요. 엄청 많이 했는데 이 노래는 방송에서도 너무 많이 하기도 했고 또 공연에서도 심지어 몇 번 나랑 같이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요새 근데 핫클립에 막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그 그래서 한번 첼로 쓰리 첼로로 한번 편곡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곡인지 대충 아시네요. 느낌이 오나요? 아 많이 안 해. 맞히신 분 있나요? 많이 네. 아 엄마가 나오고 있어요 화면에. 곡이 빈번이라는 곡이 있어요? 아니 아니 빛이 나는 어머니.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장모님이라고 치는 사람 다 배내주세요. 아니 진짜 어이없네. 진짜. 오케이. 아, 그럼 한번 다음 곡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더워요. 에어컨 좀 더 세게 부탁드려요. 네가 많이 열내면서 해가지고.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하시네요. 네. 뭐가요? 아니요, 저기 채팅이요. 아하. 아 너무 좋아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지금 괜찮아요, 다들? 쉬지 않고 계속했는데. 그리고 저희요? 네. 아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너무 좋아요. 체력이 엄청 좋아. 영혼 어디 갔어? 영혼이 없는데. 아예 너무 좋아요. 네. 알았어요. 오늘 그러면 한 곡 중에서 뭐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마음에 안 든 거부터 얘기하면 돼요. 뭔데요? 일단 아니야 마음에 든 거예요. 긍정적인 황혼? 황혼이 제일. 네네. 아, 틀렸다네. 이거 뭐야? 아 그거가 그 별빛. 아, 오빠는요? 저 사실 로스트아크 잘 모르거든요. 네. 네 근데 이 곡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곡만 딱 들었을 때. 좋아요, 맞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딱 들었을 때는 이 곡이 진짜 잘 어울리는. 아 맞아, 이거 첼로랑 잘 어울려. 그리고 대체적으로 제가 좀 너무 어려워서 탄지로는 제가 좀 많이 좀 이게 느끼면서 하고 싶었는데 너무 어려워요. 어렵죠. 아 그리고 네. 지금 저희가 네. 하던 거에 비해서 진짜 너무 못하고 있다.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 그래요? 네. 네. 우리 잘하고 있어요. 난 너무 잘한다고. 맞아요. 이게 연륜인가? 자신감을 가지고.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그죠? 눈으로 욕한다. 아, 전혀. 근데 저는 사실 아직 안 나왔어요. 왜냐면 그거를 이 다음으로 맨 마지막으로 남겨놨거든요. 드디어 우리 도비가 네? 메인 멜로디를 연주하는 시간이 다가왔어요. 그렇게 부담을 주시면 네, 줄 거예요. 하지 마세요. 너무 기대돼서 맨 마지막이었습니다. 데미를 잘 장식해. 나 때려본다. 잘하잖아. 잘하면서. 한번 해볼까요? 아, 근데 이게 진짜 어려워가지고. 우리 느려지지 말고 빨라지지도 말고 제가 잘 해볼게요. 이거 레슨 받는 것 같은 기분. 무슨 말씀 하시는 거야? 우리 동료 리허설 관계. 때도 계속. 자, 우리 저런. 안개 좀 넣어주세요. 안개, 안개. 가스, 가스. 안 해? 저 몰라요. 아, 몰라요? 네. 찾았다. 가볼까요? 네. 가기 싫다. 박스 안 넣어주시네. 에어컨 때문에 안 되나 봐. 아. 바로 시작해서 오케이 간다. 아 좋아요. 우리 이거 빨리 빨리 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잘 어울려. 빨리 빨리. 미안해. 빨리 빨리.
두 번째가 더 마음에 들어요. 와. 근데 하다가 하고 보려고 했는데 없는 거야. 다 이게 맞아. 있어. 나도 오빠가 안 보였어. 그림자만 보여가지고. 감사합니다 대표님. 아까서 빵빵하게 더 너무 좋아해요. 너무 감사. 너무 좋아해요. 그 우리가 네. 준비한 곡은 일단 여기서 끝났는데. 앵콜. 오케이 오케이. 아니 좀 신나게 앵콜 해주면. 그러니까 아니 왜 이렇게 되게 우울해. 어이없네. 아. 아좀 좁아요. 오케이. 아, 그 여러분의 어쩔 수 없는 앵콜 요청에 의해서 와! 와! 그런 사실 내일이 뭔 날이냐면 저희 우리 엄마 환갑. 아우 왜 맨 앞에 앉았어요 진짜. 그래서 무슨 곡을 할까 하다가 잠시만요 악보 좀 무슨 곡 할까 하다가 이 곡을 골랐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약간 뭐라 그러지 막 사람들 앞에서 발표할 때 좀 공포증 이런 것도 있었고 좀 막 초등학교 때 엄마가 막 급식 당번으로 오면은 막 엄마한테 막 아니야 안 온다 엄마 보면서 막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 외치라 했을 때 그때 엄마도 막 잘 못 보고 그랬거든요. 이유는 몰랐는데 몰라 아무튼 그래서 근데 오늘은 좀 약간 이렇게 아 뭐래 아무튼 울지 않고 엄마 앞에서 꿋꿋하게 말도 하고 첼로도 이렇게 했네요. 근데 엄마가 여기 친구들 여기 분들 어머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자기 애들이 그 연주하는 거를 한 번도 마음 편히 본 적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게 너무 좀 마음에 걸려가지고 막 늘 조마조마했대요. 아, 괜히 얘기했다. 아무튼 오늘은 마음 편히 그냥 해볼게요. 네. 제 마음이 진짜 편하지 않거든요. 저희 엄마도 한 손에는 묵주 들고 한 손에는 염주 들고 했어요. 그러면 완전 웃겨. 오케이. 아, 신앙심이. 가볼게요. 네. 아이고. 하다 울 것 같은데 어떡하지? 해볼게요. 어쩔 수 없어. 그렇지 뭐 울면서 해. 울면서 해야지. 알았어. 괜찮아. 좋은 해요. 그림이 될 거야. 갑니다. 맛배기로. 아니야 아니야 나 다시 해드릴게요. 아유. 와 화이팅! 아니 사실 어제 집에서 연습할 때도 눈물이 나가지고 아 다 울었으니까 내일은 안 울겠다 싶었는데 진짜 늙었나 봐. 다시 할게요. 철드는 게죠. 좋은 겁니다. 아니 뭐 만담하세요? 잠깐. 다시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아니 엄마가 옆에서 계속 우니까 나도 울게 되잖아. 울지 마요. 그럼 어머니 안 오시려고 했었어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 화장 다 번졌겠네. 아무튼 이렇게 또 먼 길에 먼 길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방송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들 어떠셨어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연주 말 안 해줄 거임? 어땠어요? 아 괜찮았어요? 아, 뭐래 뭐래? 휴지 얼마예요? 아, 왜 저래 진짜.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저녁 7시, 내일이 무슨 요일이죠? 일요일이요. 아, 내일 저녁 7시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안녕! 빠이빠이! 어머니 감사합니다. 생신 축하드려요! 안녕! 아.